스위치 온. 지문을 인식해 볼게요. 연기가 나요. 어, 여보, 택배 왔는데? 여보 이름으로 돼 있어. 어, 혹시 그거 아니야? 새로 나온 포켓몬 피규어? 그렇지. 날 놀래켜주려고. 또 나 몰래 구매했구만. 오, 이렇게 커? 야, 돈 좀 썼다, 우리 여보. 시잘데기 없는 거에? 아니, 도대체 또 이거 뭐야? 오빠가 좋아하는 거야. 오빠 몬스터 좋아하잖아. 포켓몬스터야? 몬스터 만들기. 아니 나는 포켓몬스터를 좋아한다고. 이게 뭐야? 아니 오빠가 몬스터를 좋아하니까 사왔지. 몬스터 만들기. 홍이야 이리 와봐 잠깐. 홍이야 너조차도 날 버린 거니? 여보 여보 여보, 우리 집에 귀여운 몬스터가 있는데 뭘 또 만들어? 아니 오빠가 몬스터를 좋아하니까 몬스터 만드는 것도 좋아할 줄 알았지. 비스트래? 이게 요즘 그 유튜브에서 많이 보이는 거 그거 아닙니까? 안 해? 오빠 너 봤구나. 나 봤어요 그거. 이거 약간 이거 막 가루랑 막 물 부어가지고 막 진짜 실제로 몬스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빠 좋아할 것 같아서 사온 거야. 그렇다면 꾸비 한번 오늘 제대로 몬스터, 귀여운, 살인적인, 엄청난 몬스터를 한번 홍강지와 같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고 안 나가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홍이야, 네 동생을 만들어줄게. 이게 여보! 이게 진짜 상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홍이 동생치고는 좀 무서운데요? 이거 홍이가 도망갈 것 같은데, 홍아지가? 아니, 나는 홍이 때문에 싸운 거 아니야. 오빠 때문에 싸웠지. 감독님, 원룸에서 한 마리 키우실래요? 아, 일단 그러면 한번 제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아래도 뭔가 막 들었습니다. 이거 뭐야? 우와!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과학실 가면은 이 플라스크에 염산 같은 거 담아가지고 실험을 했잖아요. 아, 좀 댓글 해주세요. 여보, 댓글 해주세요. 홍대에서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분일까요? 반응이 없으면. 열심히 기타를 치셨는데 홍이 누나 100명이 마스크하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 그냥. 감독님 이거 플라스크 아세요? 과학시간에. 우리 과학시간에 이거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설명서 하나. 그리고 Experiment Ingredient. 몬스터 알 같은 게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헐! 뭐야? 아, 벌레인 줄 알았어. 벌레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 광석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약간. 이 몬스터를 이루고 있는 갑옷? 갑옷 비늘이 들어있고요. 어? 이거 그거 아닙니까? 이거? 입에 착 넣으면은. 아니, 그거는 그거 있잖아. 약간 마녀들이 그 요술 램프에 이렇게 막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이렇게 펑 하면은. 아, 마법의 가루! 그리고 광석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우리 왜 그 운석 캐기 할 때 쓰던 약간 그 비슷한 비주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광석 안에 몬스터 파워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나가지 말고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와! 이상한 액체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 약간 홍아지 침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러네. 약간 넣는 순서인 것 같아. 이걸 순서대로 여기다 넣고 저으면은 홍아지 동생이 태어나는 겁니까? 뭐야, 가위질을 주의하라고 나와있어. 가위질 주의하라고. 가위질 주의하게 가위를 뜯으라는 거 아니야? 아, 꼭 가위로 뜯으라는 말이구나. 엠소리. 어, 여기 커버. 이거. 벗겨. 오! 와, 근데 진짜 실험하는 것 같다. 와, 이 색깔 좀 봐봐. 약간 그 어렸을 때 문방구 앞에서 팔던 쪼물딱거리면 그 플러버 알아요? 플러버? 플러버라고 했는데 우리 슬라임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 때는 플러버였어, 그게. 액체 괴물이라는 단어가 없었어. 자, 기다려봐. 전원 모드 스위치가 가운데 위치하게 돼. 아, 이제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8만 원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라. 잘 봐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오케이. 한글로 써 있어? 어, 한글이야, 다. 어, 근데 이게 왠지 영어로 써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해를 못 하는 건가? 아니야. 오빠를 뭘로 보고? 봐봐, 이 앞쪽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여기다가 지금 이 스위치를 먼저 오픈, 켜볼게. 스위치 온. 주라기 공원처럼 알 부화시키잖아. 아, 체외 수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배양해가지고 이렇게 인큐베이터 같은 거고. 저 지문 인식기에 불이 들어와!
왔어! 지문 인식기에 불이. 감독님 이거 잘 잡아주셔야 돼요. 8만 원이에요. 한 번에 8만 원을 태워야 되는 겁니다. 지문을 인식해 볼게요. 우와! 지문을 인식했더니 이 가운데 레버에 불이 들어왔어. 소리 들어봐봐. 울보글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오! 뭔가 준비가 된 것 같은데? 그때 실험관 뚜껑을 열고 뭐 들어있어? 아니 보이지 않아요. 잠깐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궁금해 궁금해. 보여주세요. 아, 본인이 와서 보셔도 돼요. 과연 어떤 몬스터가 나올까요? 실험 액체! 물을 부었다면 다음 단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단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인식을 한 번씩 해줘야 돼요. 됐어, 지문 인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 2단계로 넘어갈게요. 샤크 비스트를 깨워라. 이빨을. 오! 점점 녹기 시작했어. 보글보글. 다음 2단계. 오! 연기가 나요! 터지는 거 아니야? 뭐야? 무슨 소리야? 만들어지고 있나 봐. 미치겠다. 소화기 잘 되게 시키세요. 지문 인식 한 번 더. 계속 다음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건 본인만 만들 수 있는 괴물입니다. 몬스터가 태어나자마자 저를 보고 어머니! 라고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건 바로 몬스터의 공격력 혈청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걸 조금만 넣으면 공격성이 떨어지겠네요. 조용히 하세요. 넣어보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또 연기가 나요. 연기 나? 네. 뭔 소리가 나지? 울음소리가 방금 들리는 거 들었어? 들었어? 괜찮은 거 맞죠? 다음 넘어갈게요. 3단계는 바로 예측할 수 없는 세포조합이 비스트와 합쳐져 단단한 갑옷의 피부를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이번엔 몬스터의 피부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몬스터의 피부조각입니다. 절대 종이조각이가 아닙니다. 그냥 종이 같은데. 피부조각이라고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 좀 비켜주세요. 당신 얼굴 모자이크를 해야 되는 편집자님의 고통을 아십니까? 우와! 신속하게 뚜껑을 지금 닫아야 되는데! 아! 아닙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굉음의 돌이라는 거예요. 몬스터가 목소리를 얻게 된다고 해요. 목소리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우와! 난리가 났어, 보글보글! 몬스터의 울음소리! 몬스터가 울음소리를 얻었나 봐. 오! 괜찮은 거 맞아? 소리가 심장이 진짜 만들어졌나 봐, 이제 다.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 볼게. 자, 실험의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것은 팬더모니엄 크리스탈이에요. 이 물질은 유기물질과 혼합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감독님, 잘 찍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8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유기농 크리스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합니다. 다음! 자, 빨리! 이걸 닫아야 되는데! 있어. 내 8만원짜리 몬스터가 만들어졌다고? 조심해. 이 비스트를 지금부터 구출해내야 돼. 비스트가 지금 비커에 갇혀있단 말이야. 갇혔어. 몬스터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아주 신중한 작업이 될 거야. 여보! 여보랑 결혼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 왜? 이 친구가 날 알아보지 못하면 나를 덮치게 될 거야. 나를 그냥 먹게 내버려둬. 그리고 너희는 도망가야 돼. 알았지? 나를 먹고 있을 동안 몬스터가 너희는 도망을 가! 그리고 홍이 누나를 잘 부탁해! 홍이야! 와, 이것이 바로 홍쿠커플 채널에서 만들어낸 비스트! 조심해! 조심하라고! 물지도 모른다고! 몬스터! 무적의 공포스러운 샤크 몬스터가 태어났어. 다행이야. 근데 이 친구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아. 안녕, 친구?
엄마라고 안 하는데? 난 이런 자식 둔 적 없어. 오, 볼이 바뀌어. 소리도 바뀐다고. 정희야, 이 친구 바로 너의 동생 홍식이야. 홍식이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도록 해. 악의 세력이 지구를 파괴하고 그리고 위협할 때 당신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제 지구를 구할 수 있는 힘은 당신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난 이 몬스터와 지금부터 지구를 구출하러 가야겠어. 절대 나를 찾지 마. 찾지 말아줘. 홍아지와 같이 이 친구와 지구를 지키러 가야겠어. 홍크 커플, 다음번엔 더욱 멋진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홍, 구, 빠이. 오, 이 안에 진짜 궁금하긴 하다. 이 안에 어떻게 돼 있을까? 오! 어!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감독님 어떻게 한잔 하시겠어요? 아 근데 이게 리필도 된대. 리필을 따로 판대요. 아니 몬스터는? 그렇게 하면 또 몬스터가 생기나요? 아 그렇죠. 아니 근데 몬스터는 아빠가 넣어놓고 아빠가 일단 몬스터를 이렇게 넣어놓고 아들한테 이제 이거는 그 팬데모니엄 무기예요. 손 대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완전 멋있지. 그래서 아버님들 산타 할아버지가 이런 선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매처는 글로 달아놓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홍구 빠이.